엄마 너는 네. 바보야. 네. 응? 바보야. 네. 바보니까 바보라 그러지. 응? 엄마 네. 누구 위주로 봐줘야 돼? 글쎄요. 저희 남편이 지금 남편이 상황이 별로 이렇게 몸이 지금 뇌졸중으로 알아요. 예. 근데 남편이 자, 엄마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딸을 내가 왜 넣냐 했잖아. 얘는 엄마가 컨트롤 자체가 안 돼. 안 돼. 1번. 그다음에 비단 얘가 엄마 말을 지금 안 듣는 게 아니라 사춘기 넘어서면서 이미 네? 집을 떠나야 됐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엄마. 그 다음에 이 아들내미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아니요. 나가 있어. 그지? 응. 자 우리 광상기 씨의 시온 아홉 먹은 우리 엄마는 응? 영광김 씨. 영광김 씨. 이 엄마는 고생은 타고난 사람이야. 타고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주 엄마 배꼽 속에서 나와서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근데 내가 결혼을 했더니 서방복도 없어. 사실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두르고 살피시니까 엄마 집안 내에 상문이 돌아. 엄마 상문이라는 거는 집안 내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는 얘기야. 최근에 없어요? 최근에는 없는데 살펴보셔 엄마. 최근에는 없어. 자, 박 씨, 김 씨, 박 씨, 요 씨를 살펴보셔. 사돈네 팔촌이라도 분명히 천하 없어도 이 집안에 곡소리가 조금 났었어요. 엄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상문은 돌아요, 엄마. 현재. 근데다가 우리 아빠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엄마. 근데다가 우리 아빠가 네?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성격이 급성질이야. 이해했어요? 오늘 기분 좋으면 오늘 죽는 사람이고, 이해했어요? 또 내일 기분 나쁘면 내일은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이야. 뭔 얘기인 줄 알아? 하루에도 12번이 기분이 바뀌어. 그래서 엄마가 이 아빠의 직성, 직성은 성격, 감정, 이런 컨트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야, 엄마 너. 아니야. 예를 들자면 마음에 안 들면 밥상 엎어부러 그래, 아빠는. 이해해서 들이 없는 성격이라고, 엄마. 참고서 밥을 먹고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야. 이해했어? 그거를 다 받아주고 사는 사람이 누구야? 저죠. 그게 바보야. 고치려고 해보들 안 해, 우리 엄마는. 포기. 저는 그런 성격. 포기. 내가 이겨먹질 못해. 포기. 그리고 또 억실라고 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또 좋아하는 안에 또 그러니까 바보지 바보.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정이겠지 자식을 낳고. 엄마 솔직히 지금 애들 사주를 댔지만은요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왜냐면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애들보다는 온 신경이 애기 아빠한테 거의 다 갔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람필까 두렵고.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오직 이 아빠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아이들 자녀보다 그 사람한테 많이 더 많이 맞추려고. 맞췄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엄마 곱게 나지는 못했어요. 엄마 속을 좀 썩였을 거란 얘기야. 이 얘기는 딸만 그랬지 아들은 저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들이 편치를 안 했어. 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끼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노는 거 없신랑 좋아해요. 우리 아빠랑 살 수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그런 거야. 아빠 술 좋아하시지. 네, 근데 엄마도 좋아하지. 네.
그거에 딱 맞았어. 아구가 맞아. 네. 둘이. 아주 궁합은, 숙궁합은 네. 끝내주는 두뇌야. 그래서 아까 표현하잖아. 아빠는 오늘 기분 좋으면 먹고 놀자 죽자야. 근데 우리 엄마도 이하동문이야. 오늘 분위기 어우 매우 좋아. 그럼 끝까지 가는 네. 1차, 2차, 3차. 네. 아이 씨구나 좋다. 그렇죠. 두뇌회가 이게 맞아. 그러니 내 대주가 젊은 시절 이렇게 지냈어. 뭘로? 가난대로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한 잔 마셔. 어? 내일 또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오늘도 고. 이해했어? 어, 반찬 좋은 거 있어. 안주 그냥 뭐 찌개 보글보글해. 여보 한 잔 갖고 와. 어? 그러면 이걸로 그냥 푹 자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는 일이 고됐고 이 양반 체력이 좀 약하다 엄마. 술 기운으로 살았다 해도 무방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술을 그렇게 먹고도 두뇌회가. 눈이 뻘쩍 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뭐 먹어? 해장국 얼른 끓여서 먹어서 탈탈탈탈 입고 그랬던 내외야. 사람도 좋아하고 성격들은 좋아 두뇌회가. 근데 엄마 이 아빠가 지금 올해 네? 이게 지금 비단 엄마 건강 신호가 올해만 온 거는 아니야. 엄마 시운 끝으로 자락이지. 그때부터 네. 시운 그때부터 어 왔어요. 맞지. 네. 시운 다섯 시운 자락 딱 넘어서면서 이 사람이 건강 자락으로 신호를 계속 줬어. 근데 몸을 하나도 돌보지를 않았네 엄마. 조금 겁을 먹었으면 우리 엄마도 멈췄어야 돼 우리 아빠랑.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 있잖아. 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좀 좋아지면 다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 똑같아 우리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는 어이구 나 죽겄네 이제 두 번 다시는 여보 우리 술 먹지 말세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러세 여보 어떡해 그래 놓고 둘이 또 마시고 있어. 이해했지 엄마. 그리고 네.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 밖에 없어. 왔으니까 퇴원을 했으니까 축하주. 병문 안 오면서 또 한잔하면 우리 아버지 또 반주로 찔끔 먹으신다고 또 입 적셔부러. 그러면 한 잔이 두 잔술 되고 두 잔술이 세 잔술 된다 그래. 근데 엄마 둘러보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거동하셔? 네. 어. 살짝살짝 해요. 어 살짝살짝 하는데 일은 완벽하게 못 하시지?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나한테 뭘 물어? 뭘 이 아빠가 거동하시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냐고? 어? 네.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근데 좀 우리 엄마가 포기를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야.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조금 좀 말씀도 좀 어눌하세요. 어, 옛날처럼 하시기는 힘들어요 엄마. 솔직히 미안해. 그래서 아,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한데 이제 아직 좀 젊으니까 나이보다 젊으니까 좀 답답한 내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하죠. 근데 엄마 이미 우리 아빠가 신호를 이번 피단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시운 자락 넘어서 바로 네, 한 번 또 쓰러졌었어요. 어, 그래서. 이미 줬을 때 그때 조심했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때는 바로 일어났어. 아니야? 네, 맞아요. 바로 벌떡 일어났어. 네. 그리고 또 아빠 내가 아까 말하잖아. 전부 다 다친 거야. 이 아빠 다시 원래대로 엄마 원 상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우리 엄마 마음을 좀 이제 내려놔라. 이해하셨지? 네. 이제는 우리 아빠도 고생은 많이 하셨어 엄마. 안 하신 분 아니야. 네, 고생 많이 어, 막 집에 신경 안 쓰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 근데 성격이 한마디로 먹 같아. 이해했어 네. 엄마? 근데 네. 사람이 잔정이 많다. 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거 보고 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엄마가 좀 흠이 있어도 감춰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는 화통에 이렇게 자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엄마. 예? 그러니까는 얼른 딱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오진 않아. 그 대신 조금 더 나아지게끔 우리 엄마가 좀 빌어줘야는 해요 엄마. 왜냐면 이게 계속 갈 거거든. 옛날처럼은 아니고 엄마가 많이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 고생인 거라. 이해했지 엄마? 어 그거는 마음을 조금 비우셔. 이해했지? 우리 첫째 딸내미는요 지 사주 팔자대로 살고 있어요. 어
사주 팔자대로 신랑이 몇 살이야? 같이 사는 모시마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모시 그렇게 급했대? 글쎄요. 근데 얘네도 끝까지 살까? 글쎄요. 그냥 호적에 올렸어? 안 올려. 안 올리고 그냥 동거 얼마 정도 있어 엄마? 지금 한 7년 8년 차예요. 7년 8년 차 애기 있어? 없어요. 없어? 끝까지 갈까 모르겠다 얘네들. 저도 이태이태 해요. 어, 딸내미한테 말해, 말, 집에 와요? 집에 오는데, 뭐, 내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뭐,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뭐, 혼인신고를 해고 살아라 해도 안 듣고, 결혼식을 하자고 해도 안 듣고. 그러면 둘이 각자 벌면서 생활하고 있어? 결국 딸은 벌지도 않고 있어. 남자애가 벌어서 다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엄마, 우리 딸내미. 컨트롤 안 돼요, 엄마. 그러니까요, 안 돼. 전혀 안 되고. 이미 사춘기 때부터 이미 예전역에. 전혀 나이 뭐 아빠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29 먹은 애는 엄마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내년부터 좀 풀려요, 엄마. 결혼은 걔는. 몇 살? 늦게 보내, 엄마. 왜 그렇게 일찍 보내려 그래? 아니, 그러니까 늦게 보내. 글쎄, 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직 능력도 안 되고요. 그렇죠.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학교 다니니까 일단. 근데 나 엄마 하나 물어보자. 엄마 집이야, 아빠 집이야, 자살한 사람 없냐? 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미, 조상 때는 모르겠어요. 있어. 자살한 사람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없어. 엄마가 모르는 거겠지. 네. 집에 있대는데. 아, 있어요. 삼촌, 외삼촌. 그지? 네. 엄마 외삼촌. 네. 약 먹고 돌아가셨어? 네. 농약. 예. 네. 그지? 예. 네. 죽을 것 같아, 지금. 앉아있는데. 너 쳐다, 엄마 너 쳐다보고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서운하게. 아, 그래, 그게 있네요. 젊었을 때. 네, 좀 젊었었어. 이 양반은 나중에 엄마가 구슬할 때 꼭 풀어줘. 이해했어? 외삼촌은. 외삼촌. 앉아있는데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막 목이 타들어가고, 엄마. 이해했어? 농약이다 그래, 농약. 너 왜 나 기억 못하고 지랄이야. 그렇구나. 농야, 쳐다보고 있는데, 이해했어, 엄마? 그 양반은 꼭 풀어줘라, 엄마. 이해했어? 그렇구나. 꼭 풀어줘, 농야. 앉아있는데 죽을 것 같아, 아주. 목이 타들어가서. 아빠는요, 더 건강해, 저기서 더 건강해지기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이제부터 술 금지. 술은 나이 이제 안 먹으니까. 이제 와서 안 먹으면 어떡해. 쉬운 살 넘어서 그렇게 신호를 줬었는데. 저는 건강이 어때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낫지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요. 네, 저는 그래요. 그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관리를 조금 하신다 그래. 술도 어느 적당성 먹으면 안 먹고. 근데 우리 엄마는 딱 걱정되는 건 할아버지가 갑상선. 아가 너 갑상선 조심해. 검사 한 번씩 해봐. 그래요. 혹 있는가 한 번씩 들춰보고. 그것만 조금 조심해. 폐암 수술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상선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데. 그래요. 조심하래. 그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그래도 건강 관리를 좀 했고.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 아빠는 어찌됐든 간에 되돌리기가 조금 힘들어. 엄마 근데 내가 아까 그랬지. 상문이 건너 상문이라도 분명히 났었어. 이 집에.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저기는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재? 아재가 돌아가시긴 했어요. 언제? 작년? 상문 돈다니까 이 집안에. 상문 돌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상문 도는 상문 도는 거는 사람이 하나 죽어나가서 사자가 따라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집안에 사자 진이 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주가 쓰러졌다고. 이해했어? 그리고 덕가죽과
이 집안에 산탈도 엄청나게 내놨어요. 산탈? 산 건드렸다고, 산. 묘, 묘. 아, 어? 그래요. 어? 여기, 저희, 엄마, 점사 뽑을 때요. 다 뽑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시간이 짧아져 있어요. 거기서 본인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현실적인 걸 궁금해서 오잖아. 그렇죠. 산탈 난다, 조상 걸린 거 얘기해주면 본인 애들 좋아하냐?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지? 그렇죠. 근데 이 집안은 지금 산탈도 났지, 상문도 돌지, 우환이 득실득실해. 네, 그러니까 저희 친정 쪽에 이게 나도 당연한 거죠.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너 상문 난 거 있냐 물어보면서 잘 생각해봐라. 왜?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내가 놓쳐버리니까, 다른 거에 쏟아지니까 놓쳐버리니까 생각해봐라. 왜? 김씨, 박씨, 박씨, 유씨를 살펴봐. 불명 이 집안에 상문이 났어. 아버지 풀면서 얘기를 했지. 작년에. 그거 그러니까 집안, 그러니까 나는 가까운 쪽만 생각해. 내가 사돈 내 팔촌 뒤져봐. 사돈 내 팔촌 작년에. 작년에 돌아가셨어. 상문 났어. 그리고 이 집안에는 산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집이야. 이해했어? 작년에 산 일에는 내가 말하자. 내가 다 꺼집어줄까? 그래야지 아 이무당 용하구나 해야 되냐? 아니 그니까 제가 생각을 못한 거 못하고 있는 걸 갑자기 물어보는 있잖아요. 무당이 점을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시루를 찔지 안 찔지, 이 사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구대라 했는데 구대 하네 안 하네 이런 거 흥정하기 싫으니까 가세요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미쳤다고 당신네들이 점을 보러 왔을 때 왔으면 정말 뭐 때문에 왔고 우리 집안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 무당들한테. 요즘 손님들은 나도 입 다 안 털어 이제. 이해했어? 후드로 막가로 해서 내가 이 집안에 상문이 났고 상문 나기 전에 또 이 집안에 산을 건드려서 산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 대주가 쓰러졌어. 기사회생 안 돼. 근데 둘러보니까 그 전에 50대에 한번 이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정신을 못 차렸어. 할아버지가 답을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너희 둘이 생활 패턴이 마셔라 꺾어라 마셔라 꺾어라 사람 얼싸설싸 오늘 한 잔 좋으면 기분 좋아서 내일 기분 나쁘면 또 한 잔 좋아서 했던 게 너희들이야. 근데 새끼들을 둘을 넣었어. 어이가 없대 할아버지가. 새끼들한테 너희들 젊으시게 얼마나 신경을 썼다고. 어? 이미 애들이 딸, 산으로 간 지가 오랬는데. 딸한테는 신경 안 썼어. 아들한테는. 어? 야 딸은 자식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신경을 못 썼고. 여튼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 가면 무조건 구타라는 소리는 들어요. 이해하셨어요? 옛날에 구타 한번 했어요. 근데 하던 그게, 어쨌든 대주 살리고 본인 저기 하려 그러면 본인네들은 몸으로 맞아가면서 그거를 그냥 이겨내면서 사시는 분이니까 나는 이 소리 저 소리 안 해. 왜? 공짜 점을 보러 왔잖아. 그지? 어? 나도 내 할 만큼만 일러주는 것뿐이야 엄마. 이해했어? 근데 본인네는 지금 구태해야 되는 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왜? 여기서 엄마까지 쳐버리면 우리 아빠는 보호해주고 케어해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아빠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엄마 너를 건드렸을 때는 병원에 바로 계속 누워있어요. 그것만 아셔요. 제가 네. 쓰러지면 네. 아빠는 케어라도 하고 긴긴병을 서려줄 수 있는데 엄마 너는 그냥 쓰러져요. 그것만 아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 조심해요. 위랑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양반아. 상문이 돌아서 사자가 따라들어. 이해했어? 그러면 그거를 붓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든 안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건 나하고 알 바 아니야.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농약 드시고 가신 이 양반은 천하 없어도 풀어야 돼. 전보면 항상 나올 텐데. 아니 조상이 그런 죽은 사람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살하신 분? 네. 이 양반은 항상 튀어나올 거야. 그 고가 딱 그 사람이 고에 딱 걸려 있으니까 본인한테. 이해하셨죠? 네. 화이팅. 네. 그 다음 분 들어오시라고 했어요.